법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 법스타그램 시즌2로 여러분들의 곁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현민입니다. 네, 제 곁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줄 힐링 멘토들이죠. 광노규 변호사님, 그리고 최종화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힘이 드는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먼저 우리 곽 변호사님. 네. 네, 요새 인터넷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시간을 때우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딸기씨 하나하나 빼기라든지 뭐 백겹의 계란말이 만들기 또는 달고나 커피 만들기 이런 것들이 지금 유행을 하더라고요. 좀 재치 있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랜만에 좀 집에서 푹 쉰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이런 좀 나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그래도 덜 힘들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 그 이것 또한 지나가리다 이런 말 있죠. 아주 조금씩이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은 곧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세요. 여기 화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약간 눈이 약간 반 정도 감기셨네요. 아, 예. 좀 더 눈 부릅뜨고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든든한 두 분과 함께 법스타그램 시즌2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법률 인스타 상담소 전화와 SNS를 통해 접수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실제 고민 상담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접수된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동료와 싸움이 있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3주 동안 입원해 치과 진료비만 420만 원. 병원비와 함께 일을 못해서 손실난 돈만 330만 원이 넘는데요. 오히려 때린 상대방은 200만 원에 합의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 목을 조르자 얼굴을 밀고 발로 한 대 찬 건데 상대방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회사 동료가 찍은 영상도 있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은 작은 사건이라 약식 기소로 끝낼 거라고 웬만하면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요. 제 억울함을 정말 풀고 싶은데 일방적 폭행임을 인정받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비가 붙어 있는 이런 자리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주로? 아, 무조건 도망갑니다. 아, 무조건. 제가 싸움 잘하는데 네. 지금 21세기에는 피하는 게 장땡.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장땡. 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예, 여러분께서도 휘말리지 마시고 도망가시길 저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진짜 피하셔야 되는 게 요새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뭐 갑자기 칼을 들고 막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셔서 그 흔히들 이런 표현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네. 또 여자분들과 같이 있을 때 이제 흔히 객기를 부리시다가 네, 변해 네. 당하시면 큰일 나니까 네,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고 절대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니 자리를 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최 변호사님, 회사 직원이 폭행 영상을 찍었다고 방금 사연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현장의 폭행 영상을 증거로서 효력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결론은 무조건 예스고요. 네. 효력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그 현장 촬영 영상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휴대폰 촬영 또는 CCTV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양 당사자가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MC님 영화 네. 그 베테랑 보셨나요? 영화 베테랑이요? 네. 봤죠. 지금 영화 내용 얘기할 건데 안 보셨으면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니, 저 진짜 봤어요. 보셨어요? 네. 그 영화 베테랑 마지막 장면에 그 유아인하고 황정민하고 한판 대차게 싸우는데요. 그 싸우는 장면을 둘러싸고 그 시민들이 그걸 다 영상으로 찍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면서 물론 뭐 저희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저거는 입증에 있어가지고는 끝났구나. 왜냐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찍고 계셔가지고 유아인이 그걸 체포하려고 하는 황정민을 먼저 그리고 좀 과도하게 이렇게 폭행을 하는 영상이 다 고스란히 찍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황정민이 그 체포 과정에 있어서 너무 과잉 뭔가 진압을 한 거다. 아니면은 뭐 먼저 폭행을 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곤란을 겪을 일은 없겠구나. 저희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곽 변호사님, 약식 기소 시에는 벌금이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올까요? 초범인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뭐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벌금 액수는 사실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이제 사연 신청해 주신 분은 제가 좀 봤을 때 사안이 좀 경미해 보이거든요. 워낙 좀 많이 맞다가 좀 대응 차원에서 뭐 발로 한 대 좀 차시고 민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벌금 50만 원 정도 내외가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약식 기소가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전에 저는 기소 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으로도 대응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소 유예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뭐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고 뭐 사회적으로 잘 이제 생활하고 있는 분이고 이러이러한 사정을 반영해서 일단은 기소를 유예해준다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수사가 좀 진행 중이어서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한번 대응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시비를 붙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영상 확보, 또 목격자 확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법률 인스타 상담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